이제 지금부터 이제 막 사람 미칠 정도로 아름답게 지금 변하잖아요. 더 좋네. 아이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강원도 산골의 어떤 한 전형 강원도 산골에 여러분들이 귀촌을 해서 만일 강원도에 가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오늘 보시는 이런 마을처럼 아주 길고 좁은 산골짜기를 차지하고 드문드문 집들이 배치됩니다. 그런 마을이 강원도의 전형이에요. 남도 쪽으로 가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런 이제 남쪽 지방으로 가면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수십호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그렇게 타운을 형성해서 사는데 강원도에는 그런 형태로 사는 데가 잘 없습니다. 거의 다 좁고 길고 좀 경사가 가파르고 그러한 곳을 차지해서 마을이 형성되는데요. 지금 저 뒤쪽으로 보이는 이런 풍경이 바로 강원도 풍경의 전형입니다. 아주 깊고 극한 산골에 지금 이 골짜기가 꽤 넓어서 답답하지 않아요. 이제 물소리도 들리죠. 이렇게 계곡을 끼고 마을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 마을은 주문진읍 삼교리라는 마을인데 참 아름답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돈을 들여서 큼지막하게 지은 주택은 이 주택이 아마 그 유일한 것 같고 대개는 뭐 나름대로 소박하게 산골 주택답게 그렇게 지어놓고 사시는데요. 드문드문 집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가까이 가서 구경해보고 싶은 집들입니다. 이 계곡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큰 바위가 보이죠. 그렇다면 이 계곡이 저 산이 아주 깊다는 겁니다. 저기 멀리 산이 보이죠. 굉장히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뭐 무주구천동 이런 거 못지않은데요. 태양초가 아주 예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 이런 풍경이 펼쳐지면은 참 잘 만나는 풍경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이런 풍경 정말 탐나는 풍경이죠. 바로 돌담아래에 계곡물이 흐르고 이런 풍경도요. 마을 구경이라기보다는 마을 자체가 풍경입니다. 완벽한 풍경입니다. 단풍이 들면서 마을이 더 예뻐지고 있네요. 지금 마을 입구에서부터 보면은 이미 거의 3km 이상 한 4km 가까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원도에는 어떤 계곡,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골짜기 하나를 중심으로
드문드문 주택들이 형성되게 마련인데요. 그렇게 해서 길게 제가 살고 있는 웅진리 같은 경우도 마을 입구에서부터 따지면 대략 한 3km 정도 마을 끝부분까지 나가면 그렇게 굉장히 길쭉하게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들이 옹기종기 남도처럼 그렇게 어우러질 공간이 부족하죠. 아기자기하게 재미나게 꾸며놓은 정원입니다. 저 앞쪽에 단풍이 완전히 물들면 이 정원은 그야말로 꿈같은 정원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마을을 탐사하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마을의 골짜기 깊이가 최소 4k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웬만한 산행을 한번 하는 거하고 맞먹는 꽤 빡신 스케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워낙 아름답고,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지만 저도 좀 눈높이로 걸으면서 세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마을 전체 탐사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는 원주민이 4세대 분이랍니다.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귀촌 귀농 문제에서 텃세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마을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개념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제 추측입니다. 이 길이 계속 이렇게 아주 심한 오르막은 아닌데 꽤 경사도가 있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걸으면 이렇게 헐떡거립니다. 이 골짜기가 꽤 널찍해서 누군가가 와서 살고 싶다면 조금 차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마을은 감나무가 많아서 가을 풍경은 아주 제대로 보여주네요. 가을 풍경은 뭐니 뭐니 해도 감나무죠. 드문드문 펜션도 한 채씩 있고요. 뭐 이 마을에 그냥 어떤 휴식 차원에서 놀러 오시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문진 바닷가까지 25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저기 꼭대기에 가면 주문진 도시 그 주문진 시가지가 보입니다. 그 정도로 주문진에서 가까운 바닷가예요.
골짜기가 깊으니까 곳곳에서 이런 계곡물이 흐릅니다. 창고가 어떻게 이렇게 앙증맞게 아주 단순한데도 우리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토지가 아마도 팔고 싶은 토지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대략 한 4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계속됩니다. 다니는데 그리 불편하진 않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차들이 교행할 수 있게 공터도 있고 그리 불편하진 않은데 한겨울이 되면 제 생각에 마을 주민들이 뭐 꽤 신경을 쓰겠지만 가끔 하루 이틀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사가 꽤 되거든요. 걸어서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고 자동차를 거의 이용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사륜구동 자동차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쑥부쟁이가 나를 반겨줍니다. 자, 여기서 저 멀리 보이는 도시가 바로 주문진입니다. 25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고요. 앞에 보이는 호수가 이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수지, 삼교지. 저 저수지가 이 마을의 시작점입니다. 저기서부터 지금 제가 걸어 올라온 부분만 해도 벌써 한 3k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을 길이가 4km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을 절반도 제가 못 왔거든요. 어쨌든 풍경, 환경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제가 이 마을에 아주 호감이 많이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호젓한 산책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분위기가 좋죠. 물소리 들리고 그늘지고 조용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길.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끝까지 걷기만 해도 뭐 하루 운동량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길을 다니는 분들은 다 마을 주민들입니다. 이 길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뭐 가끔 지나가겠지만은 대개 마을 주민들이고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죠. 현재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마을 안에 이거는 마을을 벗어나지도 않고 마을 안에 이런 길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호젓하고 분위기 좋습니까?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기 아주머니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마을에 오신 분들은 나가는 사람들이 없대요. 계속 10여 년 전에 오셨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지 절대 안 나간답니다. 이 마을은 분위기도 좋고 환경이 워낙 뛰어나다는 거죠. 이런 환경 마을 안에서 뭐 매일매일 등산하는 것처럼 이런 길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뭐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이 환경이나 이 분위기 보십시오. 이런 내가 내내 걸으면서 이런 길을 걷는다는 거는
깊은 숲속에서 등산을 할 때 정도는 가능한 거죠. 일반 마을에서 이런 건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을 선택하실 때 처음에는 그런 걸 의식 못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답답하고 갈 곳 없고 그런 산골이라고 느껴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산책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눈여겨보시고 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곳곳에 이렇게 터를 닦아놓은 곳이 보이거든요. 이런 토지는 아마도 팔기 위해서 정비를 해놓은 토지 같아요. 집 구경 좀 하겠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왔어요. 예, 경상도인데요. 살기는 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경상도에, 우리도 경상도에. 경상도 어딥니까? 창원. 창원? 예. 아, 제가 양구 오기 직전에 창원 살았거든요. 그, 저기, 뭐야, 불모산 아래. 아, 불모산. 예, 거기에 살다가 양구로 왔는데요. 작가입니다. 아, 예, 예. 양구에? 양구. 강원도 양구. 아, 예. 예. 여기는 많이 추울 건데. 뭐, 좀 춥긴 하지. 여기 안 춥습니까? 여기는 춥긴 안 춥어요. 골짜기가 되게 깊은데요. 동해 바다가 돼가지고. 아. 대관령 넘으면 춥고, 대관령 안로는. 주문진이 바로 여기 돼요? 예, 예. 장보러 주문진 가시죠? 예, 예. 야, 완전 축복이네, 여기는. 근데, 우리는 바다에는 다 같은 생선이 나는 줄 알았더니, 동해 오니까 저 아래, 생선하고 영 달라. 아래하고 다르죠? 예, 예. 네. 아유. 아, 그래도 하여튼 여기 기가 막힌 장소로. 하고 바다가 다 보이네요. 예, 저 바다 보이대요. 예, 우리가 요 정하기 전에 양구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요. 가보고 계산도 가보고 하다 요 보고 바로. 반했죠. 예. 우리 가물도 계곡이 마르지요. 요 위에가 철관령이거든요. 철관령 아래. 그러면은 여기에 뭐 불편하신 점은 없습니까? 겨울에. 물으면 조금 불편하죠. 겨울에 얼죠? 길? 아니, 안 얼어요. 안 얼어요. 예. 아, 겨울에 길 자동차로 다닙니까? 예, 예. 이 차이가 사륜구동이죠? 예, 예. 다 사륜구동이죠, 이 동네는. 예, 예. 사륜구동이면 다니시는 데는 괜찮다는 거죠? 예, 예. 저는 눈도, 설 지나고, 2월달 지나고 많이 오기 때문에. 아, 한겨울엔 비 옵니까? 비도 크게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설 지나야 한다. 아. 눈 오고.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한 2, 3년 지나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20일 보릿대가 있었어. 아휴. 아, 지금 백숙촌 할 길하고 준비하는데. 백숙. 아. 이야. 이 솥에다가 지금 백숙. 예. 삶아놨습니까?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아이, 쌀 많아서 내가 좀 얻어먹고 갈라 했더니. 이, 지금 이 집 위치가 보니까 사장님이 처음에 땅 사실 때는 잘 몰랐겠지만은 되게 좋은 데 사신 거예요. 이 집 그 위치도 그렇고, 네. 이게 저쪽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이 멀리 이 산능선 이거 보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까우면 답답한데. 원래 집을 이제 주민들 저 바다하고 보이도록 이렇게 앉히려 했는데, 예. 그보다도 이렇게 앉힌 게 잘 앉힌 거예요. 이게 잘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막 사람 미칠 정도로 아름답게 지금 변하잖아요. 이제 단풍이 들지. 아, 우리 집도 좀 대충 이렇거든요. 요거보다 약간 좀 이렇게 멀리 호수, 소양호수 보이는데, 여기하고 좀 풍경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가 더 좋네. 아이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아, 이, 고향 까마귀도 멀리 나오면 반갑다고 하더니. 준비해라고. 들이쏘, 들이쏘. 예, 예, 아이고. 그, 여기서는 뭐 하고 즐기십니까? 텃밭 가꾸고. 새도가리, 농사 짓고. 아, 농사 또 있어요? 아니, 이거, 바로 앞에.
이제 보라지도 있고, 지금 이제 마늘 좀 심어놨고, 양파하고. 심심하실 여가는 틈은 없겠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기농으로 전부 재배해가지고, 예. 애들한테 보내주고, 애들한테 보내주는 데 보면은 겨울 다 가고, 예. 또, 우리도 처음에 화목나루 썼는데, 아휴, 점점 너무 그 해 떼고 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제는 가스보일러로 그냥 그러는 거. 그런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야, 그림 같은 장소를 만들었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와. 어느 모로 보나 큰 돈으로 들이지 않고 이렇게 멋진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폭포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어휴. 한 200평 남짓할 토지에 온갖 채소들이 다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한 4km 정도 마을 탐사를 했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또 안 되니까요. 이 마을 그 살고 계시는 주민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다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보고 난 뒤에 이 마을에 와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다. 바로 여기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터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런 어디에 좋은 마을이 있는지 많이 다녀보시고 난 뒤에 안 가보고는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좋은 곳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이 다녀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다녀보고 어디가 좋은지 하나씩 하나씩 딱딱 짚어가면서 마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돌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정착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마을들을 계속 찾아내겠습니다.